간절한 전주 비전대학교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또 1승이 간절한 한림성심대학교의 맞대결 전주 비전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1번 가드 김민정, 그리고 3번 센터 용지수, 4번 가드 손혜림, 11번 포워드 김은지, 그리고 11번 포워드 정혜인, 13번 센터 왕현주 선수, 이렇게 5명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점프볼로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정이 빠르게 치고 옵니다. 앞에 왕현주가 막고 있는데요. 왕현주 블록슛. 자, 공을 놓칠 뻔했어요. 하지만 살려내면서 윤지 선수가 석점을 한번 던져봤는데 잘했고요. 빙글 돌면서 이예비 화려한 플레이하지만 마무리가 좋지 않았네요. 구치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내림, 다시 이현지 미들슛 성공하네요. 자, 또다시 2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잘 잡았어요. 이예비 2점 성공합니다. 오른쪽 돌파 김은지, 다시 가운데 왕현주 성공합니다. 이현지, 이현지 석점 뿌려보는데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 정혜인 들어오다가 놓쳤어요. 커팅 플레이, 그리고 앞으로 떨궈주는 석공 권민아, 쉬운 찬스 레이업 성공. 뺏어내는 한림성심 빠르게 갑니다. 가운데 왼쪽으로 이현지의 페인팅 슛 들어가네요. 손혜림 쪽으로, 하지만 이예비가 와서 커버합니다. 자, 선수들의 미스매치가 좀 있었는데요. 뚫어내네요. 이현지가 왼쪽으로 인사이드 권민아, 그리고 오른쪽 용지수의 득점. 자, 턴오버 실책이 많이 나오는 전주 비전인데요. 한림성심 빠른 공격 레이업 정확하게 넣어줍니다. 앞에 윤영주, 그리고 두 명이 더블팁. 자, 나와야죠. 자, 공을 뺏기네요. 또다시 뺏어내면서 공격 기회 나갑니다. 3대 1 공격이 더 많은데요. 이현지에게 레이업. 이현지가, 자, 무리한 슛이 아닐까 싶은데요. 놓쳤어요. 2초, 1초 멀리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요. 이대로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드리블 도현지가 들어와서 드리블 안쪽 잘 졌죠. 이현지 물러서면서 득점. 자, 2쿼터 시작도 한림성심이 먼저 득점을 했는데요. 이수현 중거리 2점. 다시 김민정. 자, 김민정 들어오다가 용지수 쪽으로 바운드 패스 좋았고요. 용지수 레이업. 자, 끝까지 따르면서 용지수가 달려고 왔습니다. 김민정 드라이빙 레이업 성공합니다. 스크린 피해서 구지수 왼쪽 다시 뛰어들어오면서 안쪽으로 잘 줬고요. 나와야 돼요. 김민정 2점 성공합니다. 자, 뭔가 좀 터져줘야 되고 뭔가 좀 필요한데요. 점프슛 2점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김은지 29대9 손혜림 오른쪽 김민지, 김민정 석점 오 들어갔어요. 32대9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이수현 드라이빙 올려놨어요. 짧아요. 리바운드 김민정 껑충 뛰면서 다시 도현지, 이은지의 석점 들어갑니다. 정면에서 손혜원, 손혜림 외곽 구질수 던져야 돼요. 석점 이번에도 아쉽게.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정이 멀리서 석점 던졌는데요. 자, 들어갈 듯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림성심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빙 만들어내네요. 하고 들면서 왼쪽으로, 그리고 이수현 찬스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레이업 성공. 드라이빙 레이업. 자, 이수현, 자, 본인이 던져요. 들어갑니다. 전주비전의 첫 석점 출시 나왔습니다. 외곽으로 나와야죠. 이수현, 자, 김은지가 비었고요. 김은지에게 절묘하게 넣어준 이수현. 김은지 득점 성공. 다시 도현지. 자, 리턴 패스 김민정 성공합니다. 바스켓 카운트. 이예비 드라이빙 어렵게 올렸는데 무리였어요. 하지만 본인 직접 잡아서 외곽으로 내줬고 오면서 레이어. 다시 손혜림 정면에서 왼쪽으로 선택. 김민정 석점 45도 좀 먼데요. 김민정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정혜인 2점 드라이빙 본인 직접 가다가 정혜인 수비 젖혀냈고 먼 거리네요. 이걸 넣었네요. 훅슛 정영관 다시 왼쪽 2점 또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부저가 울리면서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4쿼터, 자, 4쿼터 들어서 득점이 좀 부진합니다. 드라이빙 레이업 득점 4쿼터. 예비 오른쪽 이수현 던져봅니다. 예비 들어가네요. 전주 비전입니다. 중거리 2점 들어갑니다. 이번엔 손혜리 외곽으로, 자, 공이 돕니다. 구지수 수비 젖혀냈고 석점 이번에 들어가네요.
자, 슈팅을 던질 것 같은 눈빛. 윤영주가 던지네요. 들어갑니다. 26점 차. 넣어야죠. 왕현주 득점. 3분 30초. 왕현주 다시 한번 레이업. 왕현주. 다시 이수현 석점 던져보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드리블 놓칠 뻔했는데요. 윤영주가 뺏기지는 않았습니다. 구지수 석점 들어가네요. 이예비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또 리바운드 정혜인 다시 외곽으로 이수현 드라이빙 안쪽 페인트 존까지 들어와서 레이업 성공. 다시 19점 차. 구지수 와이드 오픈 꽂아놨네요. 경기 막판 구지수의 석점. 5초 남았습니다. 이예비 하지만 걸렸군요. 이대로 1초 경기 끝납니다. 62대 40 한림성침대학교의 승리로 경기가 막이 내렸습니다.